고기잡이 기적.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들었어? 뭐가 온다고? 몰라, 하늘이 뭐가 어떻다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려. 그때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배를 좀 빌려주실래요? 예, 선생님.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저희 배에 오르세요. 고맙습니다. 배를 땅에서 조금 떼어주세요.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앉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보세요. 선생님, 저희 형제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아이고 형님, 여기 여기 그물을 얼른 잡아요. 빨리 빨리.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보게, 야고보, 요한, 이쪽으로 빨리, 이쪽으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짓했어요. 시몬, 이게 무슨 일이야? 그물이 찢어지다 못해 배가 가라앉겠어. 대박이야, 배 주쩍이 물고기로 가득 넘쳐.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겁이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나 많은 물고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몬. 이제부터 그대는 사람을 낚을 거예요.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놀랐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세. 좋아요, 형님. 그들은 배를 끌어다 호숫가에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답니다.